처음 보네 태어나서. 안 그래도 이민국에서 그러더만요. 아,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못 가나 이게. 30도 며칠 보고 또 이래. 오빠. 응? 어. 장훈아. 아니, 근데, 멀리 사신다고 내가 하는데. 네, 부산이. 어머. 안녕하세요. 부산사. 아, 저 장훈이 해놨네. 아유. 아. 안경을 안 써가지고. 어, 맞아요. 저도 안경 안 써서. 아. 어, 저 멀리. 일단 삽적으로 나갑시다. 네. 정말 삼촌한테 가봐, 삼촌.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비행기에서. 어, 경남에서 오신 거야? 언제 오신 거예요? 12시에 도착했어요. 여기요? 아, 네, 밤. 그럼 12시부터 여기. 아니요. 아니죠. 아, 그렇죠. 너 수근을 할 수 없고. 아. 어. 상에 커버를. 아 진짜요? 다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저희 엄마랑 어머니 아버님도 네. 영상이 되게 커 보이는데. 여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아 영상이 많이 커 보인다고 하시나? 네. 이게 다 카메라 탓이. 낯을 조금 가려가지고. 아 한국 좋네. 한국 오니까 이번 21세기 약간 도시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틀리지. 우와, 저거 뭐야? 전기차 아니야? 어, 우와. 택시가 전기차가 있어? 우와, 진짜 지금 많아요. 아, 그럼 저거 전기차가 맞아요? 네. 손잡이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손잡이가 없다고. 차에 손잡이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지금은. 어, 버튼 열린데. 버튼. 아. 짐은 일단 최대한 여기 싣고 짐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장훈 가자. 이거 같이 가자, 엄마랑. 나랑 가자. 받아줄게. 가자. 아니야, 그 삼촌 믿으면 안 돼. 아, 도로 진짜 좋네. 이미 시속 70이잖아. 세부 최고 시속이야, 지금. 와, 도로 좋다, 진짜. 난 도로가 감동이다, 딴 건 몰라. 장훈아 안 졸려? 와, 장훈이 우리 올라가자 여기. 장훈이가 계단. 집에 왔다. 웰컴 투 홈. 집에 왔다. 아. 야, 오랜만에 맡아보는 진 냄새다. 그러네. 그리고 재범이 인사도 못하네. 장훈아. 응? 처음 와보지 장훈도. 네가 뱃속에 있었구나. 아 그러네. 뱃속에 있을 때 너가 왔구나.
딱 두 놈 백숙 있을 때 내가 직접 안 치고 형아 애기 좀 쳐. 가기 싫대. 너한테 가기 싫대. 엄마 아빠. 네. 빵 먹어. 빵. 어? 장우 빵 먹고 싶어? 아 여기 빵 있어. 빵이 있대 엄마.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야. 여기는 움직이면 안 돼. 저 삼촌 옆에서 먹어 장우. 어, 움직이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앉아서 먹어.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앉아 여기. 거기서 먹어. 거기 그래 먹어. 그래. 이게 선풍기야? 서큘레이터. 어떤 거요? 서큘레이터 같은데. 서큘레이터가 뭐예요? 바람. 너무 오래 변화가지고 멈췄어. 참. 그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선물 조그만 거. 컵도 선물 좀. 아 네. 컵이 있어 이렇게. 아.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 아, 한국에서 영상이 처음이라 점심 식사랑 커피 한잔 한 걸 못 찍었네. 지금도 되게 어색해. 세부 유튜버 성공해서 한국 와서 유튜브 찍네. 금이 가냐. 그래,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가보겠습니다. 먹어. 커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 더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한국에서 영상 찍으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걸.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 저거는 옛날에도 있었어. 너무 감사하다. 차 난방. 아니 차 난방 안 찍지. 아니, 너무 감사한 게 아침부터 어제 오셨대. 어? 어제 미리 오셔서. 아 진짜? 어 기다리셨다가 그러고서 이제 공항에서 그거 써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눈이 안 좋아서 한 번에 못 알아봐가지고. 아니 오시는 줄도 몰랐지. 공항을 공항까지 와주신 김현철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 여보 괜찮아요? 한 10년은 늙은 것 같지 않아? 아 비행기에서 너무 힘들었네. 나는 다신 한국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야. 정우야 일로 와. 아 새가 여기 토했다. 어디? 가자. 어, 가자. 좋아하지 않아? 오늘 뭐 빵? 여보 뭐 사러 왔어? 빵. 아이고 배고프다. 물부터 사야 되겠는데? 아, 그래. 야, 물 사러 가자. 아까 우물소리 들었지? 아, 그거 배고프다는. 아, 마보아. 오늘 어제 못했던 동사무소 출생신고를 지금 다시 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출입국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출입국 기록을 받아서 지금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어땠어요? 어제는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 둘 데리고 온 것보다도 그냥 잠을 못 잤던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새벽 비행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장우야 출생신고 하러 가자. 가자. 아 드디어 출생 등록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은근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오래 걸렸어요. 지금 아버님도 저희 등본 필요하다 그래서 등본도 떼고 뭐 이것저것 했거든요. 네. 근데 역시 빠른 것 같아요. 한국 일 처리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와서 일을 다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네네. 필리핀 같았으면은 등록하고 뭐 연락 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일정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빠르고 안내해 주시는 그 공무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알았어요. 공무원의 일은 굉장히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 정말 바쁘시고 많은 이제 주민분들도 이제 응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의 호수동에서 저희가 일을 잘 마치고.